이번에는요, 밤과자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란을 집어넣고 풀어준 다음에 그리고 설탕, 소금, 물엿 균일하게 혼합 후에 버터를 얹어서 따뜻한 물에다가 중탕을 합니다. 그때 중탕의 온도는 43도예요. 중탕을 다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20도로 냉각을 시키는데 이제 자연 냉각을 시키면은 시험 시간 안에 완제품을 제출할 수 없으니까 찬물로 강제로 냉각을 시킨 후에 채친 가루를 집어넣고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서 휴지를 시키는 것까지 같이 첫 번째 계란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한 거품이 있지 않게 계란이 추워지면요, 소금, 설탕, 물엿을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균일하게 혼합합니다. 균일하게 혼합을 합니다. 균일하게 혼합이 되면 버터를 집어넣고 중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저으면서 43도까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3도까지 올리는데 천천히 저어주십시오. 이때 설탕, 물엿, 소금이 다 용해가 되고요. 버터가 균일하게 혼합이 되면 중탕이 완료되겠습니다. 물엿이, 설탕이, 소금이 다 녹았고요. 그리고 이제 버터가 다 용해가 됐습니다. 자, 다 용해된 그 반죽을 찬물에 넣고 빠르게 냉각을 시키는 겁니다. 천천히 저어서 균일하게 냉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찬물에 지금 중탕을 통해서 반죽의 온도를 20도로 냉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반죽의 냉각이 다 되면요, 채친 가루를 집어넣고 하나의 덩어리로 만듭니다. 채친 가루를 집어넣고 하나의 덩어리가 되면 냉장 휴지 시켜야 되겠습니다. 냉장 휴지가 끝나면요, 반죽의 두께를 조절하고 난 후에
정형 작업, 모양 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 섞이고 있고요. 섞이면. 이렇게 한 줄 다 섞이면요, 비닐에 싸서 냉장고에 넣어서 냉장 유지를 시키겠습니다. 예. 밤과자, 밤주, 그 휴지가 큰, 휴지를 식히는 동안에 그 앙금을 45g씩 분할 둥글리게 해서 놔뒀습니다. 자, 그리고 휴지가 끝난 밤과자 반죽에 대기 조절을 하는데요. 이때 대기 조절하는 밀가루는 같은 종류의 밀가루를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풀을 쳐서 바닥에 놓으시고요. 그리고 휴지가 끝난 밤과자 반죽을 놔주세요. 반죽을 치대면서 대기 조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때 대기 조절을 너무 되게 하시면 밤과자가 터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죽의 두께를 적절하게 맞추고 난 후에요, 이제 분할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분할은 20g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밤과자 성형을 시연하도록 하는데요. 흰앙금 45g, 반죽 20g, 그리고 깨, 그리고 물, 그리고 캐러멜 색소와 노른자를 섞은 착색제 준비했고요. 그리고 푸딩컵과 스프레이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바깥쪽에다가 덧가루를 묻힙니다. 바깥쪽에요. 손바닥에 놓고, 안쪽에는 덧가루가 없죠? 안쪽에는 덧가루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안쪽을 말아 넣으면서, 말려 들어가게끔.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요, 밑에 반죽이 너무 두껍게 되죠? 그러면 위쪽이 얇아져서 터지게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겠고, 밀어주세요. 반죽, 앙금을 밀어서 이렇게 봉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살짝만 올려주세요. 살짝. 다시 한번 싸보이겠습니다. 앙금을 올려놓고 오므리면서 넣어주십시오. 조금씩 조금씩 밀어 넣는 거예요. 밀고 난 다음에 오므려 주십시오. 밀어서 끝부분을 오므려 주시고요. 다음에 바닥에
조금 살짝만 놓으십시오. 마찬가지로 같은 요령으로 해서 항철판에 놀 10개를 먼저 배닝을 하겠습니다. 아, 성형을 하는 거죠? 앙금싸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앙금싸기를 하고요. 살짝만 눌러놨어요. 살짝. 다시 잡아보십시오. 그러면 밀어넣는 거죠, 조금씩. 그 다음에 소금을 해주시고요. 살짝 넣고요. 자, 앙금을 포악하고 난 뒤에 반 모양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한쪽을 때려주고요. 꼬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해서 꼬리가 올라가게끔 해주고요. 앞부분에 계란물 칠하고 놔주십시오. 다시요. 꼬리를, 밤의 꼬리 부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다가 물을 칠하고 계란물 치고요. 다시 한쪽으로 때려주고 뒷부분에 뒤 방의 꼬리 부분을 만들고요. 앞부분에 깨를 묻히고 넣습니다. 반 모양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테이크업을 이용해서 물을 뿌려서 밑면을 살짝 덧가루를 살짝 제거해 주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마르고 나면 윗부분만 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를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다 말랐습니다. 네, 그 위에다가 윗부분만, 윗부분만 계란물 칠하시는 거예요. 옆부분은 하지 마시고요. 윗부분만. 몇 번 하냐면요. 두 번 칠하는 거고요. 계란물 칠할 때는 고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면서 칠해 주십시오. 자, 한번 칠했죠? 다시 한번 칠합니다. 균일하게 펴바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에 걸쳐서 착색을 시키도록 하십시오.